할아버지의 사랑가가 흥을 돋웁니다. 부부로 살아온 60년 세월, 전 억살은 변하지 않을 모양입니다. 칠글 곱게 빻아 빨래 빨듯 치대어 물을 짜냅니다. 하루 정도 두면 녹말을 낸 칡 앙금이 내려앉죠. 여기에 밀가루 넣고 반죽을 만듭니다. 22살에 산골 마을로 시집온 할머니. 슬아의 10남매 키우기 위해 부단히도 종종 걸음 쳤습니다. 그땐 감자로 맛을 냈죠. 구수하라고 강원도 감자 구수 한 맛이잖아요. 어깨 너머로 음식을 배우던 어린 여동생이 이제는 능숙하게 국수를 만들 정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. 정성 없이는 맛볼 수 없는 양양 칡국수입니다. 한입 드셔보세요. 맛이 있나 없나. 맛이 없을 것 같아. 옛날 음식이다.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죠. 매일 예찬하는 그 맛입니다. 그러니까 국수 얼마나 좋소. 잠깐에 탁 집어가지고 입으로 쑥쑥 그 기름에 지지라는 거 넘어가고 콕 하고 넘어갈 때 이 안에 배 안에 들어가고 국수 가다는 이 바깥에도 있고 그래서 또 한번 또 쑥 들어가고 또 한번 쑥 들어가고 이게 술술 살라만한 게 국수래요. 할머니의 정성 덕분이라는 걸 할아버지는 알까요? 진짜 맛있어. 매끈매끈해. 도시리가루 들어가도 이렇게 맛있더라고. 아 이런 걸 어디다 먹어봐 이거를. 아이고. 또 며칠 국수 해달라고 청하겠지요. 그래도 서방님 좋아하니 조만간 솜씨 밥이 할 겁니다.